어디 가는 건지 말하기도 전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굉장히 만족했습니다. 기대치가 낮긴 했는데 진짜 기대 이상으로 괜찮더라고요. 이게 어디냐면은 스시 스미레. 아직 내가 이것도 카메라 시점에 하도 바닥만 찍어가지고 이거 길 찾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네이버 지도에 찍고 가세요. 그 스시 쿠르미, 스시 이토에 이어서 스시 스미레까지 그리 사장님 겁니다.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뭐 스시 이토도 쿠르미 계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뭐 물론 그 영수증에 쿠르미가 써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음식은 생판 달라요. 그세개 업장이 다뭐 레시피 공유 같은 거안 합니다. 그냥 셰프님들 다 각자 본인 스타일대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. 그 여기 이제 셰프님은 이성준 셰프님이라고 원래 좀 유명하시죠.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닥 저랑 안 맞는 셰프님이셨어요. 왜냐면 예전에 스시 타쿠에서 몇번 조금 저는 실망했었고, 그래서 사실 오픈 초기에 가서 괜히 초치일까봐 안 갈라 그랬는데, 가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. 여기 젓가락 받침 되게 귀엽죠? 저 집사 입장에서 아주 넘나 훔치고 싶은 그런 하시오키였어요. 이분이 이성준 셰프님입니다. 인기남. 아, 내가 아까 여기 찾기가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. 왜냐면 여기도 건물 바깥으로 간판이 없더라고.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또 층수도 4층이네. 그런 게또 스시 이토랑 좀 닮았습니다. 아무튼 첫 접시는 자연산 참돔 사시미. 저 시뻘건 거는 그 슈토라고 내장 젓갈이에요. 아, 사실 저거는 나는 어떻게 먹어도 항상 조금 그렇더라고. 매번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이거는 좀 맛있지 않을까 하고 먹어보긴 하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는 슈토는 안 되겠다. 그래서 이렇게 와사비 얹어서 간장 하나 찍어 먹고 소금 하나 찍어 먹고 했는데 도미는 뭐 숙성 잘 돼서 쫀쫀하고 단맛도 있고 맛있었어요. 그리고 뭐 길게 찍어 놓은 김에 업장 정보나 좀 전달 드리자면은 이게 저녁이었어요. 아뭐 당연히 아까 들어올 때 밖에 깜깜했으니까 저녁인 건 알겠지. 그리고 가격이 점심이 9만 원, 저녁이 18만 원. 그리고 당분간은 휴무일도 없대요. 매일 한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콜키지도 11월은 프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확실치 않으니까 예약하실 때 전화하고 한번 물어보세요. 쪽팔리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물어보세요. 중요한 얘기는 다한것 같고 이제 접수를 시작합니다. 다음 접시는 이 찐전복이랑 저거 삶은 문어. 뭐 전복은 뭐 따로 말할 거 없이 그냥 부드럽고 맛있었고요. 근데 내장은 조금 아쉬웠어요. 이거 그냥 내장 그대로 같이 찐것 같은데 요거는 내 스타일 아니었고. 그리고 문어는 단맛이나 이런 건다 좋았는데 조금 더 뚝딱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어요. 조금 질기더라고 나한테는. 그리고 그냥 먹는 것보다 저 유즈코쇼, 유자고추 저거를 아주 듬뿍 곁들여 먹는 게 조금 더 맛있더라고요. 여기 업장 인테리어도 굉장히 쾌적하고 되게 깔끔하게 보이는데 그 치마미 구성도 뭔가 깔끔합니다. 음식들이 좀 깔끔해. 요것도 아주 깔끔한 대게살을 유바말이 튀김? 그러니까 대게살을 유바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같이 튀겨낸 거야. 그리고 거기에 저 살짝 달콤한 소스를 올렸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나한테는 아쉬웠어요. 이거 맛이 그냥 너무 평범한 남방집게 맛이더라고. 대게살 맛이 너무 많이 가려졌어. 그리고 요거는 내가 좋아하는 점다랑어 스마가스오. 아 이거는 그냥 뭐 존나 맛있더라고. 나는 역시 그냥 참치보다는 가다랑어나 점다랑어, 새끼 참치 뭐 이런 거 있잖아. 약간 그러니까 산미가 있으려면 아예 이렇게 팍 있고 그 와중에도 저 사이드에 기름 막 자글자글한 거. 난 그런 게 좋더라고. 그래서 이것도 더럽게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이거는 내가 넘나 좋아하는 그 고등어 김말이. 이거 부재료가 살짝 차이가 있죠. 제 가운데 보시면은 그 표고버섯 살짝 졸인 것 같은 게 추가로 들어있는데. 근데 내가 먹어봤을 땐 그거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고, 그냥 고등어 자체가 되게 맛있었어요. 기름도 많이 내신데, 심해도 엄청 잘돼 있어가지고, 이거 봐, 살결 뽀얗게 저 핑크빛 도는 거. 너무 빡세게 심해가 안 돼가지고, 너무 맛있더라고, 부드럽고. 이거는 뭐 굉장히 흔히 먹을 수 있는 거죠. 북방조개 시치미 뿌려가지고 구운 거. 이거는 그냥 고소하고 그냥 생각하는 그대로의 맛입니다. 아는 맛. 이거는 모시조개 들어간 국물.
저 꽃잎 보니까 갑자기 또 훈코겠츠 생각나서 현기증 나네. 그 바로 전에 니기리 영상 올렸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. 이성준 셰프님 니기리 하시는 거. 내가 너무 멀어가지고 좀 확대서 찍었어야 되는데 저 스시 양 옆을 가다듬을 때 오른손가락을 안 쓰고 왼손으로 이렇게 꽉꽉 쥐어요. 그게 내가 말한 그 니기리 변형 얘기했던 거거든요. 그리고 초점은 도미 뱃살이 나왔는데 딱 먹었는데 이거 샤리가 너무 익숙한 거야. 그래서 어디서 먹었더라 했는데 스시 인샤리랑 그 뉘앙스가 굉장히 비슷합니다. 걷다가 네타도 초점이 도미 뱃살이라서 너무 맛있게 먹었지. 그리고 요거는 속에 들은 우니가 좀 써가지고 아쉬웠어요. 샤리가 그스 맛은 스시인이랑 비슷한데 일단 염도는 좀더 낮아요. 여기가 좀더 마일드하고 그리고 질감도 되게 쫀쫀해가지고 맛있더라고요. 전갱이는 뭐 뻔한 맛있음이었고 이 아카미는 비주얼은 좋았는데 좀 너무 기름져가지고 그 뭉개지는 식감이랑 약간 물맛 나는 거 그게 내가 좀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조금 그랬고 요 법규살은 그래도 기름이 좀 올라서 부드럽게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이제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전어라고 할게요. 아 이제 말하기도 지친다. 괜찮았습니다. 잘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어우 양말 이렇게 이거 심어지거든요. 근데 뱃살을 이렇게 횡으로 잘라가지고 뱃살만 이렇게 주신 거야. 어우 서걱서걱하고 안에 파 향도 좋고 고소하고 단맛도 있고 저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. 오랜만에. 그 아까 아오리카 밑에 들어있던 우니는 그내 생각엔 아메리카 대륙에서 건너온 보라성게 같은데 요놈은 앞만 봐도 약간 동북 쪽에서 오신 그 말똥성게예요. 요거는 다행히 아주 달고 맛있었습니다. 다음 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쿠르마엽인데 이미 준비할 때부터 난 약간 걱정했어. 왜냐면은 나는 이건 좀 파기킨 걸 좋아하거든요. 파기퀴야 고소한 맛이랑 단맛도 훨씬 진하고 나는 이거는 입안에 꽉 차서 약간 퍽퍽하게까지 느껴질 정도의 식감으로 그게 좀 파기킨 걸 좋아한단 말이야. 근데 이거는 아마 셰프님이 뭐 식감을 위해서 그랬는지 굉장히 살짝 익히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조금 비려. 이게 안에다가 뭐그 다리 같은 거 튀겨서 조사 놓은 것도 같이 받치고 위에 찜에 소스까지 발라가지고 굉장히 고소하긴 한데 그 비릿함이 조금 그렇더라고. 요거는 엄청나게 기름져서 삼치처럼 입안에서 녹는 제빵어였어요. 그리고 장국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먹었죠. 아 내가 이거 영상들을 너무 짧게 이렇게 찍어놔가지고 나 같은 설명 중에 말할 틈이 없네. 근데 이미 배는 되게 부른 상태였어요. 이거 코스도 좀 되게 천천히 진행됐고 요거는 킨메다이인데 간만에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. 그냥 기름맛만 있는 게 아니고 살맛 자체가 좋았어요. 이 핫꽁치 같은 경우에는 뭐 쓴맛 없이 다시마의 쓴맛 없이 그냥 적당히 맛있었다. 요건 그 카이센동 싸먹으라고 준 김인데 그냥 집어 먹었죠. 김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 더 먹을까 하다가 하나는 좀 아껴뒀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굉장히 호사스러운 이 호화스러운 구성의 미니 카이센동이 나왔죠. 그 네기도로랑 연어알 그리고 성게 갖다가 캐비어까지. 이거는 뭐 맛업업의 조합이죠.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. 그리고 아까 맛있던 김에다가도 좀 싸가지고 사실 캐비어 맛이 그렇게 막 튀진 않아. 이건 좀 업장 입장에서 돈이 조금 아까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그리고 이 청어는 뭐 스신이랑 비슷한 뉘앙스의 샤리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이것도. 아주 뻔한 맛있음이었어요. 그리고 대뱃살은 살짝 구워서 소금 얹어 나오는 거 약간 클래식이죠. 요 막판에 나오는 튀김은 이게 아구예요. 밑에는 아귀 간 소스 있고 이게 아귀 간만 보통 따로 이렇게 사입을 하시는데 그 시장에 없어가지고 그냥 아구를 통째로 사셨다더라고요. 그래서 살은 이렇게 빵가루 입혀서 튀기고 그 아래다가 그 아귀간 으깨가지고 소스 만들어서 냈는데 이거는 튀김이 조금 아쉽더라고.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 튀김의 고소한 맛이 너무 지배적이야. 그래서 소스 맛도 너무 약하고 그 아귀의 그 탱탱한 식감도 조금 안 살고 그살 자체의 담백한 맛도 너무 튀김옷에 죽었어. 그 기름 맛이 너무 강했다. 그리고 요 마지막 안하고는 딱 봐도 그 뭔지 알지? 이거 그 껍질면 되게 쫀득한 거 옛날 스시효랑 옛날 스시조 스타일 이것도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이 커스터드 크림 같은 아주 말랑말랑한 달걀은 달걀 맛이 좀 많이 살아있는 편이었어요. 그 가볍게 달기보다는 저런 타입에서 달걀 맛도 살아있고 하니까 좀 괜찮더라고. 이것도 조금 클래식이죠. 그 옛날에 많이 먹던 맛의 그 뭐라 그래 소면 시미까지 뿌려서 먹으면은
진짜 많이 먹던 그 맛이에요. 디저트는 판나코타에 위에는 샤인머스켓이랑 패션프루트. 이거는 뭐 그냥 맛있죠. 이거 뭐 맛없을 수 있나? 상큼하면서도 밑에 그 크리미한 고소한 달달함. 그리고 이 명함에 뭐 주소랑 전화번호 이런 거 써 있으니까 참고하세요. 저 명함이 되게 비싼 거래요. 방금 내가 봤을 때 조금 만져봐도 그렇고 약간 질감은 얇고 허접해 보이는데 저게 진짜 금박이랍니다. 그래서 저거 한 장에 뭐 한 2,000원 한대요. 그래서 아마 지금 있는 거 다 쓰고 나서는 아마 명함이 좀 바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서 저거 금 뭐 긁어내서 팔든지 명함 지금껏 받으세요. 아무튼 내가 이성준 셰프님한테 살짝 부정적인 그 선입견이 있었죠.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게 먹은 거야. 나는 또 타쿠 같은 거 생각하고 있었거든 솔직히. 근데 그거랑은 뭐 비교가 안 되더라고. 솔직히 말해서 츠마미들은 츠마미 구성 자체도 그렇고 그 맛을 내는 방향도 그렇고 내 스타일은 전혀 아닌데 니기리가 샤리가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난 되게 좀 밍밍하거나 약간 들큰할 줄 알았어요. 옛날에 타쿠 생각해가지고. 근데 일단 질감부터 그 되게 부드러운데 속이 좀 알알이 쫀쫀한 그 식감 뭔지 알죠? 그 스시인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야. 그리고 스 뉘앙스도 인이랑 진짜 비슷해요. 아 물론 내 뇌피셜 그냥 알못새끼 막 뇌피셜로 떠드는 거라서 알고 보면 생판 다른 식초일 수 있는데 아무튼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 맛이었어. 근데 물론 그 염도나 스의 강도도 스시 인만큼 강하진 않아요. 그거보단 조금 약해가지고 임팩트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어우 그래도 나는 상당히 맛있게 먹었습니다. 기대치가 좀 낮았던 것도 있긴 한데 그냥 절대적으로도 나 요새 뭐 누가 뭐 스시야 추천해 달라 그러면 사실 서울에서는 스시인이랑 스시이토 말고 딱히 생각이 안 났었는데 여기 정도는 자신 있게 추천할 것 같아요. 다들 가보세요. 알죠? 그 오픈 초에 스시야들 다 좀 막 무리해가지고 재료 쓰고 퍼주고 하는 거 지금이 적기입니다. 가보십시오. 그리고 지금이 구독이랑 좋아요 누를 적기예요. 그리고 댓글도 남기면 또 내가 바로바로 또 하트 누르고 막 댓글 다 웬만하면 개소리는 나도 대응 안 하는데 댓글 웬만하면 달아주니까 댓글도 남겨주세요. 끝!